국민들이 그 법률 미꾸라지의 대부라고 이야기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 청문회 나와서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어떻게 들어왔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사람을 지명을 하고 한번 의사 확인하라 해서 제가 대면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답변한 사람의 특징은 모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부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최순실의 부탁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고요. 차은택 증인이 나와서 그 최순실 씨가 그 우병우 장모에게 차은택을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말을 했는데 장모로부터 차은택 씨에 관한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겠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사실입니다. 네. 김기춘 그 법률 미꾸라지 대부 밑에서 배우신 대로 오늘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거 문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건은 김필승 이사라는 사람이 검찰의 수사를 들어가기 전에 청와대에서 이 문건을 만들어서 건넨 문건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익숙하죠? 필체랑 다 청와대 문건입니다.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지금. 그리고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 문건의 내용은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도 나옵니다. 안종범 수석 공소장에 안종범 수석을 증거인멸죄로, 증거인멸 교사죄로 거기에 거론이 돼 있는데 바로 이 문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문건을 보면 맨 위에 어제 관계자 조사 상황 이래가지고요. 현재 상황 및 법적 검토. 그래서 어제 조사한 사람들에 대한 집중 질문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 문건을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건은 저는 모르는 문건입니다. 그런 거 작성한 적 없습니다.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겠죠. 아닙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어제 수사 상황을 이거 하나가 민정수석실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검찰 공소장에 보면 이 문건이 청와대 행정관이 가져왔다라는 것까지는 입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종범 수석에서 꼬리를 자르려는 거죠. 이 문건의 맨 마지막에 보면 롯데 75 기부금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시 잘 기억은 나지 않는다. 당시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서 되돌려준 것으로 기억함. 이렇게 답변하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써 있거든요. 이거 민정수석실에서 만든 두 가지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문건 만든 적이 없습니다. 롯데 75억 돌려준 거. 압수수색 들어가기 전날 돌려줬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이 롯데에 알려줬다. 검찰도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죠. 저는 그 70억인지 뭐 75억인지를 받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돌려주는 것도 더 물론이고요. 뭐 다 모른다고 대답을 하시겠죠. 아닙니다. 네. 지금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는데 롯데... 왜 오늘 나오셨습니까? 일찍 나오시지? 이런 거 연구하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안 나오셨어요? 그동안 민정수석이 국회 불출석한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거는 관행이 아니라 아니 그만 민정수석 그 관행이 그만두고도 생긴... 관행이 적용됩니까? 그 네? 영원한 아, 물론... 민정수석입니까? 재임 중에 일을 말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만뒀다고, 재임 중에 일을 말합니까? 그만뒀다고 네? 해서 그 그만뒀다고 의무를... 해서 영원한 민정수석이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만뒀다고 해서 계속 민정수석입니까? 대한민국 민정수석입니까? 제가 민정수석으로서 재임 중에 일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현상금이 무서워서 그럼 오늘 나오셨습니까? 국회에서 오라고 두 번째 오라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못 나왔던 그 이유와 원인과 또 다시 또 국회에서 요구하는 거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 선택을 하고 최선의 답변을 하고 나왔습니다. 자, 2014년 12월에 대통령이 정문의 문건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찌라시라는 규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대통령 표현 말씀 표현을 찌라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죠. 수사 가이드라인. 저희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찌라시인 줄 알았습니까? 이것을?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직접 찌라시라는 표현이라든지 그 연설문이라든지 작성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대통령이 모릅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건에 관해서 이게 찌라시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기 전에 어떻게 대통령이 이게 찌라시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도 하고. 검찰이 무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까? 찌라시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그 시점은 검찰이 수사 시작하기 전입니다. 아, 죄송하지만. 네. 정확히 그건 저 순서라든지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찌라시는 찌라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죠? 그러면 민정수석실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르겠습니다. 정윤의 문건 당시에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 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같은 거 막은 적 없습니다. 압수수색 들어가는 거를 직접 전화해서 막았다고 검사가 진술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왜 막으셨죠? 압수수색 들어가는 정윤회 집 압수수색을 왜 막으셨습니까? 저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대검차장하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십니까? 평상시에요? 네. 필요가 있으면 통화합니다. 또 대검차장 간 이후는 안대근 검찰국장과 평상시에 얼마나 자주 통화하셨습니까? 필요할 때만 통화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통화하죠.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검찰은 김주현 차장, 법무부는 안대근 검찰국장을 김주현 차장도 통해서 대검차장 간 이후는 거의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법무부이기 때문에 필요상 통화했습니다. 업무상 통화했죠. 법무부에 있는 네, 분들하고 통화합니다. 압수수색 들어가지 마라 통화했고 그런 적 없습니다. 뭐 오늘 그렇다고 대답은 안 하시겠죠. 저도 그런 답변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민정수석을 거기에 풍미에 맞는 답을 하시는 게 좀 크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병우정인 예. 지금 답변 자세와 태도가 아주 불량합니다. 예? 본인 자신도 어렵게 이 자리 정언 때에 선 마당이면은 국민들에게 진솔한 자세와 또 망가진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마음속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참 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네. 보셨다면 대단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진상을 규명한 자리고 진실을 말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 예. 뭐 제가 볼 때는 답변을 꼭 해야 될 부분을 잘 모른다 이러면 안 되죠. 우병우 수석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제일 뛰어난 법조인이었고 머리가 총명하고 뛰어난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난 2차 청문회에서도 출석 안 하고 지금 오늘내야 이제 출석하기 때문에 많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술술술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모른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아는 범위 것은 진솔하게 앞으로 답변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